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장소보증 들고 프랑켄슈타인을 잡았는데 지금 맵을 보니까 장소보증 앞에 안간 곳이 있네요. 거기를 잠깐 돌고 저기 지하수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찍었고 지하수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켈레톤 스로우였던 것 같은데 귀찮네요. 여기 아이템도 안 먹었을 테니까 먹어주고요. 일단은 가기 전에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안 갔었네. 비케볼을 잡으면은 악세사리 중에 제일 좋은 아이템을 줍니다. 그만큼 방금 나왔는데 아이고 만화가 없네요. 아깝다. 지금 럭키링을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레어링이죠? 아, 진짜 아깝네요. 쉬니까 한 번만 더. 얻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탯이 다 올라가는 반지인데, 좋아요. 물론, 뭐, 안 켜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먹었고 일단 위쪽도 이제 갈 일이 없을 테니까 돌고 가겠습니다. 스켈레톤 빔은 맞으면 한100 정도 생명력이 떨어져서 적이면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쪽 위까지 다 돌은 것 같으니까 지하수로 쪽으로 가야겠어요. 여기. 아이템을 버리고 갈 수는 없죠. 여기도 아마 고기 만주 같은 게 있네. 모두 있겠어요. 시계탑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시계탑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대리석봉도 빠르게 박쥐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늑대로 마늘을 다 써버려가지고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다 왔습니다. 여기 대리석 복도는 저기 함정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가시 덫이 있어서 올가미 같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점프 눌렀는데 이쪽 방도 한번 가면은 더 이상 안 가야 되니까 왔고요. 사실 아이템 얻을 일이 없으면은 올 일이 없어요. 지하수로 가고 있습니다. 보자, 한 5분 정도, 6분? 5, 6분 정도 진행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한번 지나가면 올 일이 없기 때문에 다 갔다가 가겠습니다. 대충은 그 나중에 떨어져서 가면 되니까 아이템이 많은 곳을 먼저 왔고요. 저기 호박같이 생긴 애는 이름이 벌룬인 것 같은데 바룬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포자로 귀찮게 합니다. 지금 독에 걸린 상태일 텐데 독에 걸리면은 그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저하되기 때문에 포션 같은 걸로 회복해도 되는데 제가 아이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냥 진행합니다. 쓸데없는 소리죠. 근데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지하수로 또 일단은 한번 지나가면은 올 일이 없을 위치가 이쪽 수로 쪽이니까 다 돌고 갈까 합니다. 문에가 참 귀찮게 하는데 많아도 다 써버렸네요. 역시 성수님이 짱이죠. 몬스터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니까 끝까지 갈게요. 어차피 여기 끝까지 가도 저기 맵 선이 안 생기는 구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거는 돌아오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잡은 몬스터는 목걸이를 가끔 드랍하는데 성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스켈레톤 잡고 얻은 게 더 좋기 때문에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마도구는 초음파를 공격이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마도구고요. 이제부터 맵 채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됐고 여기도 됐고요. 여기도 됐고 이 속에서는 방향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턴만 하지 점프가 안 돼요. 중간에 비었네요. 여긴가? 요 위치인데 애매하네요.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아니고 여기인 것 같은데 늑대로 변해서 마저 채웠고요. 이런 데가 좀 애매하죠. 채운 것 같은데 안 채워지니까. 늑대 신공을 써서 채우고 있습니다. 간혹 저렇게 맵이 안 채워지는 데가 있어서 확인을 좀 꼼꼼히 하시는 게 나중에 안 오고 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가? 계속 안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인 것 같죠? 저기 아래쪽에 오네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아까 그 스켈레톤 잡고 괜히 도쿠로도 뭐라고 써있는데 짱인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아마 33 정도의 데미지를 받았을 텐데 지금 22로 많이 줄었죠. 공격력도 올라갔고 성소 데미지도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 스탯을 좀 알면은 게임이 편해지겠지만 그런 거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보스전인데 아이템을 좀 바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였죠? 이 도포에게요? 페이지 2인데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강하거든요. 어? 그 아까 들어올 때 편 모드를 켰는데 풀려있네요. 하면서 칼로 잡는 거 추천드리고요. 워낙 촐랑대가지고 성적 뿌리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리고 포이즌을 계속 걸어서 레어링 지금 필요 없으니까 블러드스톤 보로 바꿀게요. 피해 확률 두 배로 올라갑니다. 아, 잡았네요. 아, 스켈레톤 몇 마리 더 잡고 반지를 하나 더 구해볼까라는 유혹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잡기가 편해졌어요. 지금 이 레벨 36인데 권장 레벨에 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에서 고기도 하나 얻었고요. 징그럽게 생긴 모노벨 같은 애들이 계속 먹물 같은 걸 보고 되는데 얘들도 칼로 치면은 피를 뽑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요도를 강화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서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험치도 쏠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어차피 그 소환수 레벨업도 시켜야 되는데 메두사 애들을 계속 잡는 거는 엄청 지루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가만히 서서 칼만 있으면 되는 포인트라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세이브 존 위치도 찍었고 아까 미뤄둔 통로 쪽이고요. 서큐버스가 있던 위치에 또 어차피 갈 일이 없으니까 미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전에 얘기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귀찮은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는 뭐 벼룩이랑 헤드사이드는 언제나 귀찮은 건데 2부에서는 뭐 장난 아니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피넛이라고 땅콩을 먹었는데 좀 교부하게 가려있잖아요. 무한리필이 되니까 원하시면은 저기서 계속 얻으시면 됩니다. 이 템이 아마 99개까지는 채워졌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은 이쪽도 다 돌은 것 같고 반대쪽 지하수도고
가기 전에 여기 아래를 안 찍었네요. 이쪽에 세이브 존도 지금 맵을 안 켜 있으니까 잠깐 들렸고요. 하이 점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찍었고 앞쪽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여기도 은혜가 좀 많아서 미리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점수 신공으로 데미지가 90씩 들어가네. 어쩐지 빨리 잡는다 했더니 데미지가 장난 없네요. 잠깐 보자. 인트 아마 코니 방어였던 것 같고 인트라고 써있는 게 마법 조각이니까 인트가 60이 올라갔어요. 지금 배면은 10밖에 안 올라가죠. 짱입니다. 장난 없어요. 일단은 무기를 다시 복구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새로 얻은 칼도 엄청 좋은데 지팡이가 휘두르는 거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특히 얘는 방패 특수기를 쓸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뭐 데미지 차이야 뭐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죠. 왼쪽도 뭐 있나? 일단 오늘 목표는 아르카드 초기 장착 아이템인 칼이랑 방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방어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티가 안 나는데 아까 저 돌멩이에 55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거든요. 맞았을 때 많이 아프다는 소린데 확실히 그 아까 얻은 반지가 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두 번 얘기한 것 같네요. 세 번? 일단 요쪽까지는 다 지도를 채웠고요. 한 21분 정도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치안묘지는 아직 갈 건 아닌데 잠깐 들릴까 했는데 좀 고민되네요. 일단 오늘 목표인 아르카드 소드와 실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게임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은 저기 지하수로 잠깐 보류하고 저기 지하묘지 쪽 워프존을 열고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치고 갔다가 다시 올 생각을 하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돌아가기 귀찮단 뜻이죠 뭐. 일단 여기 케르베르스가 있던 위치에 데스가 있는데 일단 바로 보스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전은 좀 어려운 보스전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뭐지? 아이템도 좋은 거 액세서리도 좋은 거 듣고 도전할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데미지가 78 정도씩 들어가니까 지금 페이지 2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 무기가 바뀌었죠. 지금 이번에 세 번째. 잠깐 변신합니다. 그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때려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레벨 39고요. 그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레벨이 39가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몇 밖에 안 찍은 것 같은데 일단 소악마가 있어야 버튼을 눌러줄 테니까 소악마를 호출했고요. 이 스위치는 아직 오시지 않나. 다시 건마로 바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으면 올 것 같지 않아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부시면은 통로가 나오죠. 일부에서 여기 안쪽까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한계로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지금 만화 쓸 일이 딱히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오늘 목표였던 아르카드 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있네요. 드디어 첫 번째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지하묘지는 지금 오늘 갈 생각이 없으니까 오프 좀만 찍고 바로 그 치아수루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다 가면 좋은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지하 묘지 쪽에는 그냥 느끼기 힘든 그 가라보스였나?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보스가 있어서 지금 이게 안 들어. 저 거짓말이 아니고 성수를 들이부어도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패턴도 패턴인데 일단 공격력도 좀 무섭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반지 하나 얻었다고 확실히 공격력이랑 방어력이랑 다 올라갔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를 찍어서 중간에 하나 또 비어있네요. 도시 있네요. 혹시 하나 더 있나? 아, 오마이 히노코 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이면은 맛있는데 히노코면은 그냥 버섯이겠죠? 지하수로를 거의 끝나가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비싼 골드를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긴데요. 2000 골드죠. 일부에서는 두 번째 목표인 아루카드 실드를 방금 발견했고요. 아무튼 일부에서는 저 위치가 공중에 떠있고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부에서는 나쁘지 않죠. 위치 자체는 늑대로 좀 더 달리다 보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위치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맵을 다 찍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어를 잡았더니 스시를 주네요. 방사능인가? 라는 드립이 나오는데 그냥 오소갯소리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게임 나왔을 때가 90몇 년도니까 방사능이 방도 없을 때 되잖아. 자, 지하수로 다 돌았고요.
어느새 30분이 약간 넘었네요. 그러면은 일단 성 입구 쪽으로 가서 저장을 하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스전도 두 번이나 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세이브존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죠. 참 위치가 여기 입구 쪽에 없어 보이니까 연금소유 쪽으로 그냥 바로 가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장 위치고요. 아, 저기는 워프존이네요. 착각했어요. 주차장 위치까지 다 왔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